중상수치인데 무조건 불안하다, 믿을 수 없다 이러실 건 아니고요. 네. 부가적으로 이런 것들을 고려해보시고 따져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자, 체중, 혈압, 혈당, 정상수치 외에 또 어떤 것들을 보시면 좋은지 저희가 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건강지표의 함정, 이 수치도 꼭 살펴라. 먼저 혈당인데요. 혈당은 자, 첫 번째. 당뇨병 걸릴까 봐 마음 졸이는 당신, 공복 혈당만 믿지 말고 자, 뭘까요? 이것을 식후 2시간 혈당을 체크하라라고 합니다. 이유가 뭔가요? 예, 우선 당뇨병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1차적으로 시행하는 선별검사는요, 보통 공복 혈당 검사만을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요, 그 검사가 굉장히 간편하고 싸고 빠르고 또 재현성이 높아요. 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식후 2시간 혈당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의 식습관이나 주로 섭취하시는 음식의 내용물하고도 연관이 돼 있고요. 특히 당뇨병 초기에는 정상 혈당, 공복 혈당은 정상인데 식후만 오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식후 2시간 혈당을 측정해보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한국 사람은 이제 밥이 주식이니까 누구나 이제 탄수화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는데 특별히 어떤 분들이 이 식후 혈당을 좀 주의를 해야 될까요? 네, 이 특히 밥을 중심으로 한 이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는 경우에 식후 고혈당을 일으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단백질이나 지방의 경우에는 소화도 느리게 되고요. 또 혈당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탄수화물의 경우에는 소화도 빠르게 되면서 혈당을 직접적으로 높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복 혈당은 괜찮은데 식후 고혈당이 되는 경우에는 인슐린 문제라기보다는 식사의 문제의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왜 주로 먹는 게 있잖아요. 뭐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밥에 국수, 빵, 떡, 뭐 고구마, 감자 너무 많죠. 이러한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는 경우에 이 식후 고혈당이 될 우려가 높으니까요. 꼭 탄수화물 섭취량을 잘 체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 식후 고혈당이 되는 것은 당뇨병의 전 단계인 내당능 장애를 불러일으키고요. 또 그 고지혈증 중에서 중성지방이 높은 고중성지방 혈증의 위험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걸 드시더라도 그 드시는 방법에 따라서도 혈당 오르는데 차이가 있겠죠, 교수님? 그렇죠. 우리가 이제 공복 혈당은 예. 운동이나 어떤 수면의 문제 때문에 혈당이 오르는 경우가 많고요. 식후 혈당은 식사하고 관련이 있는데 이제 탄수화물이라 하더라도 당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식후의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성질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같은 칼로리라 하더라도 식후의 혈당이 갑자기 오르게 되면 소나기 집중호우가 무섭듯이 이제 결국은 우리 몸에서 그거를 처리하는 능력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당 지수가 높은 과일이라든지 음식들 그리고 또 이제 식사를 갖다가 빨리 하게 되면 아무래도 급격하게 혈당이 올라가기 때문에 식사 습관, 식사의 시간, 그리고 이제 식사의 종류들, 예를 들면 너무 고운 가른 음식 같은 정제된 음식을 먹게 되면 식후에 혈당이 빨리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복 혈당만 보실 게 아니라 식후 혈당도 꼭 함께 체크하셔야 된다는 점 기억하셔야겠고요. 네. 또 당뇨병만이 아니고 당뇨 바로 전 단계에서도 이 두 가지 수치로 함께 체크를 해볼 수가 있다고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당뇨 전 단계라고 그러면 공복 혈당을 기준으로 보는 방법이 있고요. 식후 혈당을 보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복 혈당은 100 이하가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126이면 당뇨병이라고 하고 100과 126 사이는 당뇨 전 단계, 그러니까 공복 혈당 장애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식후 혈당의 관점에서 볼 때는 200 이상이면 당뇨병이고 140 이상이면 정상인데 140과 200 사이를 갖다 우리가 당뇨 전 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당뇨병의 자연사를 보게 되면 당뇨병은 이제 먼저 식후 혈당부터 오르는 게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복 혈당만 측정하다 보면 당뇨병의 초기 단계인 식후 혈당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후 혈당을 측정하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공복 혈당 중에서도 100과 126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첫째는 당뇨로 전환될 수 있다는 위험성도 있지만 100과 126인 당뇨병 전 단계에서도 당뇨병의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100에서 110 사이를 1단계 공복 혈당 장애라고 얘기를 하고 네. 110과 126을 2단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2단계 공복 혈당 장애인 경우에는 당뇨병의 합병증을 같이 갖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